이거 나오기 전에 야, 이거 데뷔 주셔야 예, 돼요. 예. 어, 나온 것 같죠? 네, 네. 이거 나오기 직전에 이거 박효 선수가 큰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어요, 지금. 네, 리버, 리버! 보이면 뚫릴 수 있다! 진짜 탱크까지, 탱크 화력까지 지원되면! 네, 리버는 아직 캔슬이 안 된 거죠. 아, 이제 나왔네! 자, 리버 지금 나서, 지금 나서 빨리! 이것만 막으면, 이것만 막으면 안겨 선수 거의 이 경기 네. 잡을 수 있거든요? 자, 여기 더 들어갑니까? 자, 김병호 더 들어갑니까? 네, 리버 네, 뒤쪽에 있거든요? 네, 네, 리버가 지금, 예, 저, 예, 이 멀티 쪽에가 벌처들한테 너무 휘둘리면 안 되고, 그렇죠? 네. 자, 리버 여기 와서 이걸 막기 위해서 잡았어요. 막았어요, 이거는. 막았으면은 네. 벌처 난입한 거 가서 트러블한테 좀 잡아야 되거든요? 자, 근데 아직까지, 병독들이 많이, 네. 들어온 병독들이 많이 있어요, 죽었다. 이거 이름만큼 보상받으려면 여기서 트러블 네. 많이 잡아야 돼요. 자, 지금 벌처가 약 3개 정도, 그리고 4개, 5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. 예, 그래도 지금 김동건 선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생산되는 벌처를 족족 상대 진영을 보내갖고 뒤흔들어야 되는 게 예, 지금 저 리버가 김동건 선수의 진영으로 날아오지 못하게 네. 만드는 거는 벌처 난입 부상뿐이거든요. 그렇죠. 일단은 벌처 기동성 활용하고 옵저만 늦은 걸 아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. 리버를 또 잘 묶어두고 있고요. 네. 자, 수비만 하게 한다면은 김동건 확장기지 가지고 다음 정도 전개할 수 있어요. 자, 마인싱 버튼 있고 또는 마인싱 버튼 있고 드래곤이 이름이 안 돼요 이제는. 아, 한 방 들어갔죠. 잘못이다 보면 드래곤이 이득 못합니다. 블록을 못 지켜요. 네, 마인 때문에 옵저버가 운도 조금은 없었어요. 안겨서도 지금 정도면 그나마 좀 잘 취한 리버. 두 리버 채널 갔죠. 두 리버였어요. 네, 리버 두 개를 뽑느라고 옵저버가 늦었네요. 야, 이거 불발 유도. 물론 이렇게 벌처로 시간 벌면서 리버에 대한 방어만 해주면 되거든요. 네. 아, 좀 막히는 분위기였습니다. 아무튼 좀 벌처로 최대한 상대편을 귀찮게 했습니다. 근데 안교 선수도 이제는 가야 됩니다. 가서 리버로 뭔가 좀 성과를 얻어야 돼요. 네. 물론 뭐 멀티가 날아간 건 아닙니다만 자원채측 계속 못하고 있거든요. 예, 저 괜히 그 리버로 베럭스 때리는 건 자원 손해죠. 아, 이러면 수비 대응을 다 갖출 수 있습니다. 김동건이요. 리버가 가야 될 텐데요. 리버는 계속 수비 중심으로 갑니까? 그럼 김동건은 이미 리버 본지 몇 분이 지났는데 충분히 대처하죠. 나간 전선에 전진 배치 변동도 없어요. 네, 달랑 리버 한 기만 가나요? 리버 두 기가 리버 가든... 두 기죠, 두 기. 리버 나온 네. 거는 두 기입니다만은 리버, 간 거는 네, 그러니까 안에 뭐 질롯이 드래곤 한 기라도 타고 있는 게 단순 리버 한 기면은 큰 데미지 못 주죠. 네, 별거 아니거든요. 그냥 단독 리버면. 그 운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보겠습니다. 아, 이거는 멀티가 늦었어도 김동구 선수가 상당히 따라잡았는데요. 네. 근데 지대공이나 뭐 대처가 예, 리버 두 기가 만약에 왔단 말이죠. 예. 이런 거는 예. 아, 그나마 총탑 물발. 그래도 안기현 선수는 이 리버에 지금 다 걸어야 됩니다. 네. 어이 뭡니까? 아니 왜 저기가 가지고 퇴소로 된다는 거예요? 아, 전혀 컨트롤하고 있는데 보여야 되는 거예요. 예. 자, 그러니까 리버가 중요한 겁니다. 그래도 예, 트러블 한 기밖에 안 들었어요. 혼자 다니면서 스프레스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바벳이 엉뚱한데 지지고 있었어요. 네, 그래도 뭐 안기현 선수는 어쨌든 셔틀 리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계속 좀 시간 벌어주고 멀티 하나 더 가져가고 이런 네. 형태로 운영해야 됩니다. 지금 뭐 김동건 선수는 어느 정도는 약간 그 외로운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을 이영호 선수와 마재윤 선수도 안기현 선수를 열렬히 응원하고 있겠고 안기현 그렇죠. 선수 역시 이기고자 할 테고 그 세 명의 선수와 팀들의 팬들이 모두 예, 안기현 선수를 응원하는 그런 상황이겠죠. 네, 네. 그럼요. 지금은 소금 셔틀이라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리버가 단순히 아까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. 예, 어쨌거나 뭐랄까요? 경기를 펼치고 있는 두 선수보다도 오히려 구경하고 있는 마재윤 이영호 선수가 애가 탈 것 같아요. 그럼요. 예, 야, 이런 그 애타는 분위기로 경기가 흘러가네요. 그러니까 자기 아래 그 동아줄 집 자르는 그런 네. 심도이거든요. 맨 아래쪽만 자르느냐 아니면 바로 밑에 자르냐요. 일단 김동건 선수는 이 타이밍에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상대의 리버에 대한 수비를 계속적으로 해주면서 정찰을 통해서 상대가 추가 확장을 하나 더 가져갈 때 그때 정도를 타이밍을 잡고 나가주면은 김동호 선수가 나쁘지 않은 경기를 네, 그렇죠. 펼칠 수 있습니다. 지금 그 안기호 선수가 대등한 이런 경력 관계를 구성을 해 가면서 즐거머니 캐리어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의 이게 자원이 여유 자원이 되느냐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. 야, 저 자원을 지금 쥐어짜내 갖고 캐리어를 갑니까 네. 안기호? 왜냐하면
안기호 선수가 판단하기를 리버를 통한 뭔가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멀티 하나를 더 가져가면 김동건 선수에게 타이밍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오히려 엇박자로 캐리어를 생각하는 거죠. 김동건 선수 지금 팩돌이 늘어나는 그림을 볼 텐데 캐리어 더 나오기 전에 김동건 선수가 분명히 한 번 정도 지금 타이밍을 가질 것 같거든요. 네. 지금 한 4팩, 5팩 정도 되지 않았나요? 네, 그래서 5개, 6개. 네, 김동건 선수도 지금 그 정찰을 통해서 상대가 멀티를 어느 타이밍 때 가져가는지를 지금 파악하는 거죠. 네. 자, 안교 선수도 세 번째 기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. 네. 이 카트리나 맵에서 테란들이 참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. 그러니까 캐리어 나오기 전에 승부만 볼 수 있으면 괜찮은데 캐리어 나올 때까지 시간 주면 못 이기거든요. 네, 그렇죠. 네, 그래서 7대 2 중에서 테란이 이겼던 두 경기는 다 그 전진베럭스에 의한 초반 승부만 이랬던 겁니다. 바로 그 신의승 선수가 김태경 선수를 그렇게 이겼고 그리고 스타 챌린지에서 이제 박정석 선수가 패했었죠. 네. 자, 아무튼 확장이 견제와 함께 정면 상대 목적이 있어 김동건. 네, 지금 두 선수에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. 네, 김동건 선수 캐리어 전 타이밍을 잘 노렸고 네. 마찬가지로 안기호 선수는 이 위기만 넘기면 됩니다. 자, 병력 생산 체제는 갖췄거든요. 김동건도요. 상대편은 두 군데 확장기지를 동시에 가져가고 있어요. 이 타이밍에 데미지 주지 않으면 근데 리버 두 기가 합류해서 컨트롤만 신경 써주면 막을 수 있는 병력이거든요. 이게 많아요. 안기호도 힘이 안기호도 준비가 되시지만 지역도 중요하고요. 이런 상황에서 아, 리버 자, 리버 폭발 들어왔죠. 리버 한 폭격. 야, 자, 이거 리버 두기라는 건 최대한 안 해야 됩니다. 안겨. 자, 엉덩 아래에 댄거 있어요. 네. 굳이 담요 필요 없어요. 질러, 바람질러 확보하기 전에 달려들면 안 되고 네, 저 리버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네. 지금 너무 뒤져요. 기어서라도 잘 도망가야죠. 기어서라도 포복을 네. 조용히 가야죠. 조용히. 지금 그 날개가 없거든요. 날개가. 네. 굽지 않지만 저에 가야 됩니다. 하나만 가면 돼요. 저 리버 두 기는 좀 잡아줬어야 되는데 네. 김동건 선수 여기서 시간을 더 예, 한 1, 2분만 더 허비하게 되면 안교 선수 캐리어 나오죠. 자, 탱크 자리 잡았습니다만 곧 캐리어 나와요. 네, 지금은 한두 기 정도라도 캐리어가 네. 남은 테란한테 부담이 꽤 됩니다. 네. 지금 화력 분산하지면 그거는 힘이 없거든요. 네, 가장 살떨리는 리버일 것 같아요. 네. 지금 아무튼 기어서라도 여기까지 왔어요. 어휴 살았다. 어, 근데 여기 뚫려서 아 벌초가 나왔습니다만 아 이거는 안교 선수에게 득이 됐네요. 네. 저 바로 뚫려서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안교 선수는 입구 피해 안 돼요. 안교 선수는 어차피 최대한 자신의 멀티 쪽에 타격이 가지 않으나 캐리어 나올 때 시간만 보면 아, 되거든요. 아 이 시스템 문제로 병력이 네, 아니요 엉뚱한 데서 지금 네, 네. SCV가 막았어요. 아, SCV가 막았나요? 네. 자 그런데 여기 그냥 안교 선수 그냥 맞으러 안 되면 왜 달려들죠? 한 번만 달려들 필요 네. 없어. 캐리어 지금 오고 있지 네. 않습니까?